너무 삐져서 자. 자, 그러면은 흥타령을 이제 또 하나 배웁시다. 앞전에 했던 것도 복습도 좀 해야죠. 예. 예. 저번에 배웠던 것이 무엇이에요? 그 복습. 앞소리 배웠지요? 네, 네. 빗소리도 다 빗소리도 빗소리 다 배웠지라. 예. 자. 오늘은 저기 흥타령을 길게를 못 합니다. 왜냐면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저번에 배운 놈 한 곡만 저기 뭐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까? 빗소리도. 아니, 그거 한 번 배웠고 되었어. 한 번 배웠고 되었어. 그러니까는 한 번. 기회가 많아요. 앞으로도 돌리면 된 게로. 그리고 하고 배웠은 게로 한 번 돌리고 지금 다른 것을 나가야지라. 네. 저기 앞소리는 한 번 하고 가야지. 간다 시작 간다 간다네 허허허허 나는 간다네 너 잘 살아라 기다려 기다리고 빗소리도 님의 소리 바람 소리도 님의 소리 아침에 꽃이 거울로 되니 헤어지게 미우시려나 삼경이면 오시려나 곧 마음으로 고운 짐 헐피다 흐리건만 고운님은 오지 않고 폐개버리만 적시네 아이고 대고 허허허다 성화가 난데 자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만 예. 한번 불러보셔봐 그래서 거기 안 되는 데만 중점적으로 몇 대 꼬집어 주고 예. 아니 아니 안 되겠다 다음에 꼬집고 잊으라면 오늘은 다른 것을 하나 배워야겠다 잊으라면 시작 잊으라면 잊어주마 잊어 잊어주마 그러니까 잊으라면 잊어주마 이렇게 잊으라면 잊어주마 못 잊을 때가 못 잊을 자 못 잊을 못 잊을 내가 시작 내가 아니다 아니다 붙이면 못 잊을 내가 아니다 헤이 못 잊을 내가 아니다
잊어서 내가 너를 잊어서 그렇지 내 앞 네 앞에 행복이라면 네 앞에 행복이라면 내 가슴이 멍들어도 내 가슴이 멍들어도 잊어주마 잊으라면 잊어주마 시작 잊으라면 잊어주마 못 잊을 내가 아니다 못 잊을 처음으로 팍 떨어져 못 잊을 내가 아니다 내가 너를 잊어서 그러지 네 앞에 행복이라면 네 앞에 행복이라면 내 가슴이 멍들어도 내 가슴이 멍들어도 잊어주마 잊어주마 좀 나으면 되고 잊으라면 잊어주마 시작 잊으라면 잊어주마 여기가 중요해 여기서는 잊어주마 이미 자 잊어 그렇게 해서 내려와야 돼 쪼 시작 쪼 고음을 찾아야 돼 이 식음을 이 음을 이쪼 시작 이쪼 주마 이렇게 시작 잊으라면 그러니까 잊으라면 잊으라면 잊어주마 잊어주마 시작 잊어주마 못 잊을 남자니까 이거 남자 가는 소리요 그러니까 자기가 각오를 했다 이거야 각오를 하고 비장해 가오 잡는 거야. 있다, 내가 그런다고 야, 내가 잊으면 그만 아니야. 이거 야, 그게 본이줄 내가 아니다. 앞에서 지금 폼 잡는 거야.
뒤에 가서 막 울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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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울 건데 이렇게 잡는 거야. 남자니까 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예, 뒤에 가서 예, 울 건데 그렇게 못해. 앞에서는 내 잊어주마. 뭔니 내가 이 것은 문희절 내가 아니지. 이거야. 예? 그 허세. 그 슬픔 앞에서도 남자는 허세를 부려야 돼. 왜냐면 남자다운 그런 거, 그 남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를 강요당하고 살던 시절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까는 남자라고 이거 못 하거든. 그러니까 본이줄 내가 지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본이줄 내가 아니다. 내가 너를 잊어서. 시작. 내가 너를 잊어서. 그렇게 하면 덜 슬퍼. 내가 너를 잊어서. 내가 너를 잊어서. 더 올라가야 돼, 음이. 너를 내가 너를 잊어서. 내가 너를 잊어서. 그러지. 네 앞에 행복이라면. 네 앞에 행복이라면. 내 가슴이 멍들어도. 내 가슴이 멍들어도 잊어주마. 잊어주마.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멋져. 지금은 연애하다 저기 하면은 막 가서 때려주고 막 여자 죽을 때까지 패고 막 그저 안 놓아준단 말이지. 근데 여자가 나 잊어주세요. 나 이제 정말 난 당신한테 못 가게 돼 있어. 잊어주세요. 그러면은 신사야 옛날 사람들은. 잊으라면 내 잊어주마. 못 잊을 내가 아니지. 그렇지. 뒤에 가서 되게 울 거야. 막 이렇게 울 건데 그럴 수가 없어. 그리고 잘 아는 테니까 내가 너를 잊어서 내가 너를 잊어서 네 앞에 행복하다면 내가 잊어줄게. 내가 너를 잊어서 네가 네 앞에 행복이라면 내가 너 잊어준다니까.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잊어줄게. 이게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저기 봐야 뭐라고 그럴까. 옛날 사람들은 순정이 있었어. 순정이 있었어. 이런 마음이니까 사나이 순정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막 지금같이 뭐셔? 나를 만나다 안 만나? 요년 하면서 막 갖고 있던 뭐이 막 이런 뭐 스틱 같은 거 뭐 이렇게 막 등산 가다가 갔다 와서 고체로 가서 이러면 요년 하면서 때려주고. 그건 아니지. 사람 말 앞에서 요년 하고 때려주고 그건 아니지. 너무 우뚝스럽고 우악스럽고 정말 비신사적이고 정말 미워. 그렇게 하면은 그냥 정말 그런 남자 멋 없어. 이런 남자는 믿을 만한 남자. 그럼 이런 남자는 뒤에 가서 이쁜 여자 만나. 그지? 막 섬겨주는 여자 만나. 그 아픔을 달래주고 섬겨주는 여자가 딱 나타나. 아, 이런 사나이를 누가 이렇게 아프게 했나? 내가 보듬어 줘야지. 이 마음을 달래줘야지. 이렇게 돼. 그러나 이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 정도라면 여자가 다시 이 남자한테 또 간다. 돌아선다. 뒤에 가서 우회한다. 할머니님이 여자라면 가겠대. 아이고. 우리 할머니님 정서는 그러지. 내가 알고도 남음이야. 그러고 말고. 돌아가야지. 나 같아도 그래. 돌아가야지. 아이, 그래도 한번 뺏으면 가야지. 돌아서. 그렇지, 사실은. 아, 좋은데 어떻게 돌아서. 아니, 모냥 빠져. 사실은 모냥 빠져. 모냥 빠져. 돌아섰으면은 뒤에서 잡아 끌어도 가야 돼. 그냥 가는 거야. 가고 여자도 그렇게 했으면 이제 말아야지. 뭘 그렇게 보내고 또 붙잡고 늘어지고 그래요. 그러려면 애초에 잘했어야지. 안 그래요? 감정이 안 잡히네 여기서. 아유, 정말 비련이잖아요. 무엇이 안 잡혀? 나는 겁나게 잘 잡히는구만. 양보하고 좋게 잘 돼야지. 나는 그냥 잘만 잡히는데 무엇이 안 잡힌다고 그래요. 감정이 죽을 때는 안 지었으면. 자, 또 하자고. 또 하자고. 자, 또 하잔게. 얼른 하잔게. 잊으라면 잊어주마. 시작.
간직이다. 심화 학습을 해드리고 이제 장승타령 두 번째 장단을 나가겠습니다.